여성 특화 보험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보험사들은 여성 고객을 잡기 위해 상품을 세분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성 보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질환뿐 아니라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는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초혼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자 난임이나 노산 위험이 증가하는 점도 여성 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배경입니다. 보험업계는 경제력이 높아진 여성들의 건강관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여성암을 세분화하고 암 전조 질환까지 보장하는 등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해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어제 임신과 출산, 폐경기, 노화기 등 여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임신 출산기에는 유방과 생식기, 갑상선, 비뇨질환을, 폐경기에는 골질환과 수면, 정신질환을, 노화기에는 근육과 관절, 뇌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 등 주요 여성암의 전조질환까지 보장하고 업계 최초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ABL생명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9개 영역으로 세분화한 여성건강보험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과 산후관리지원금 등을 특약으로 탑재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 난임 치료까지 여성 특화 특약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차별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여성의 생애 주기와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하며 여성 전문 보험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손보는 생리, 임신, 출산, 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 주기와 여성암 등을 연구해 여성 특화 위험에 집중한 상품을 설계해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성보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